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해볼 것은 어드벤처 코인샵. 저번에는 비기너 편을 이어서 주니어와 시니어를 합쳐서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랜덤 데미지 스킨이 굉장히 많은 건 있고, 요것도 있고요. 설 코인샵의 직업 데미지 스킨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측정해 보았습니다. 아, 빡세더라고 저 가격대가. 어, 데미지 스킨 가격이 이렇습니다. 거의 대부분 1억 막 비싸야 한 1.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어, 스카니아 기준으로 이 정도 되더라고요. 어, 제일 비싸다는 이제 종이 접기는 2억 정도 하더라고요. 네. 어, 팔린 기준으로 한번 서버별로 좀 찾아보시고, 어, 그렇게 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젬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뽑으신 다음에 어, 코어 분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운이 좋으면 50개짜리도 나오기 때문에, 맞지요? 35개로 하나 만들 수 있고 그걸로 파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와 같은 원리로 코어 젬스톤 20개나 이제 어, 이런 것도 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경매장을 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제가 강력한 환생의 물건 카오스 벨룸을 검색했지요. 자, 가격이 안 보이나? 시세 보기. 아, 보이네요. 보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어, 32초 이렇게 3,000만원이고 24초업이 3,500만원, 40초업이 7,000만원. 이런 거는 올스텟 이렇게 섞인 거 하나 나오면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. 카오스 벨룸. 그죠? 4%, 3%짜리 5,000만원, 3,000만원, 3,200만원, 7,200만원, 올텟3에 럭8짜리. 뭐 이런 것처럼 올텟이 붙기만 한다면은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. 노작의 가격이 1,100만원 정도 된다는 점. 어, 개인적으로 좀 안정성도 좀 추구할 수 있죠.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다음은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가 있겠는데요. 아, 물론 블랙메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돋보기라는 게 있습니다. 아시죠? 돋보기라는 것이 있는데, 돋보기를 쓰면은 원래 50만원씩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. 예, 돋보기를 써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. 팔린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유니크니까 패스하고. 어, 쿠퍼의 4억, 1,500만원짜리가 4억, 힌퍼는 5억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.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돋보기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, 어,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돌리는데 대강 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그죠? 50만원 정도를 돋보기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애전만 바르고 하면은 숄더가 무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아, 제 말 뜻 이해하셨죠? 어, 돋보기를 쓰게 되면은 공짜다, 잠재 확인을 하는 게.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이용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어 같은 연길로 뭐 블랙메탈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. 앱솔랩솔트 현재 돋보기를 이용하면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노작 가격이 8천 정도 하네요. 8천대 애잠이 발리면은 1억 3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. 오히려 이런 거 사가지고 에디셔널도 돌려보고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돋보기를 이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 주 거는 별로 딱히 그런 게 없네요. 그죠?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